계속해서 4.1섹션에서 이 컨볼루션 내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So, example, smoothing with a Gaussian 보겠습니다. So, 지난번에 그 유니폼한 그 블러링은 이제 노이즈가 섞였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노이즈가 섞이면 이거를 블러링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사진이 포커스가 안 됐을 때 얘 블러링을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이런 식의 어떤 블러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끝에 이렇게 이제 엣지들이 생겨나요. 이렇게 예, 끝에 예, 끝에 엣지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디포커싱 된 그런 카메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가우시안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 시그마는 뭐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루트가 없어지죠. 왜냐면 루트 두 개, 그러니까 지금 2D니까 2D니까 루트가 없겠네요. 두 개 PDF를 곱한 거니까 분실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시그마 스퀘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두 개의 그 가우시안 PDF를 곱한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그러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지금 이미지니까 x축하고 y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사실은 이제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스무딩을 하자라는 거죠. 이 g라는 사실은 조인트 pdf인데요. 2d 가우시안에 파라미터 시그마가 굉장히 작다면 이렇게 됩니까? 예, 스무딩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 스무딩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다면은 그러니까 will have little effect. 그러니까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시그마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샘플만 보겠다라는 거니까요. 주변 샘플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 x, y가 continuous 할 때의 얘기죠. 그러니까 discrete한 버전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가 discrete한 그 인덱스를 갖는 픽셀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기 위한 커널로 어떻게 잡아주냐면 exponential의 식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i는 2k 그래서 총 2k 플러스 한 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2k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러링을 할 때 여기 이미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한 블러링을 한다고 할 때면 사실은 대략 한 여기 서클 안에 있는 그런 픽셀들 값을 이용을 할 거고 이 픽셀들 중에 이 점에 가까운 것들은 많은 웨이트를 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거의 웨이트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총 토탈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것은 토탈 사용을 하는 것은 역시 렉탱글이 맞긴 맞네요. 2K 플러스 1의 이미지긴 한데 지난번처럼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 그 엣지에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샘플들은 사실상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아요. 값이 작기 때문에. 다음 example로 derivative and finite difference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미분, partial derivative죠.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고 del f 나누기 del x, 그러니까 del f del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limit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당연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h로 이제 책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씁시다.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은 h라는 함수에, 그러니까 h가 discrete한 함수죠. 그러니까 어떤 샘플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i plus 1, 그 다음에 j 2번째 픽셀 값에서 i minus 1, j번째 픽셀 값을 빼는 것으로 approximation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편미분을 approximation 하는 자 이러한 것은 사실은 컨볼루션으로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커널 그러니까 0 0 0 1 0 1 0 0 이라는 어떤 그 2D 커널과 컨볼루션 하는 것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그 컨볼루션으로 할 때 어떤 커널이 필요하느냐, 어떤 커널이 필요해 어떤 커널로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4.2 섹션에 shift in variant linear system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미징 시스템들은 전부 linear shift invariant system입니다. 자, linear system은 당연히 additivity를 만족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additivity를 superposition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잘못된 거긴 한데요. 이 책 자체가 지금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적어서 이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쓴 책이라서 그 시노미 시스템 그거 그 전작과 그 책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좀. 그래서 네 지대권 그렇죠? 합의 아웃풋이 예, 각각의 아웃풋의 합 이게 에디티비티죠. 예, 그것을 책에서는 슈퍼포지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일링 그거는 그렇죠? K벨을 해서 인풋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아웃풋의 K배다 원래 아웃풋의 K배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호모지니어티라고 하죠. 예, 그래서 호모지니어티와 에디티비티를 합쳐서 우리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예,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교수가 쓴 책이라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퍼티와 이러한 프로퍼티를 합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만족하면은 R을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들으셨으면 자, 그 다음에 Shift Invariance는 Time Invariance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배우던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우던 거는 이제 축이 Time 축이었으니까 Time Invariant라는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사진 같은 이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픽셀을 이제 Shift한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래 그게 어떤 뭐 적당히 U1 V1만큼 shift한 이미지의 아웃풋은 원래 아웃풋에 shift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y라고 notation 하나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y의 의미는 원래 그냥 shift되지 않은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2.1의 discrete convolu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D case
그러니까 원디멘션은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그냥 뭐 타임축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언더바를 치는 건 항상 벡터를 의미하고요. 계속 0이다가 어느 한순간 1인, 나머지는 또 계속 0인, 네, 이런 어떤 인피니티 메셔널 벡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0번째에 있는 것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는 그 이거죠. 그러니까 크로네커 델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n, 그렇죠? 잘 아는 크로네커 델타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로라는 벡터를, 그다음에 노테이션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쉬프트라는 펑션을 정의하는데, 어떤 벡터 f가 있고 i라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거는 f벡터를 i만큼 오른쪽으로 쉬프트한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미의 어떤 f벡터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fi의 shift e0의 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굳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여기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쳅시다. 이게 3이고 값이 뭐 2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인덱스를 n이라고 할까요? 여기 n이고 0, 1, 2, 나머지 때는 다 0이고요. 마이너스 1 때 다 값이 0이고 뭐 이런 시퀀스가 있다. 이런 시퀀스를 우리가 편의상 f라고 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이러한 시퀀스와 더하기 이러한 시퀀스와 더하기 이런 시퀀스로 나눠볼 수 있겠죠? 여기 NNN 하면은 여기 1, 3, 2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0, 1,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전체 어떤 벡터를 어떤 이 세 개의 시퀀스의 썸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 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 3, 2라고 써져 있는 게 f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hift에 e0 여기 i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지금 네, 이거 shift 된 거 알겠죠.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 두 개 shift 된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의 어떤 벡터를 항상 어떤 그 크로네커 델타 펑션에 shift 시킨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시가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의 어떤 시퀀스가 크로네커 델타에 shift 된 것들의, 이게 크로네커 델타에 shift 된 것들이죠. 크로네커 델타를 i만큼 shift 한 거니까 그러니까 E0라는 게 지금 크로네커 델타잖아요. 그죠? 예, 크로네커 델타를 i만큼 쉬프트한 것에 어떤 적당히 개수를 개수를 입힌 다음에 우리가 더한 거죠. 이것을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의 어떤 벡터는 항상 크로네커 델타에 쉬프트한 것에 예,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신호미 시스템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만약에 시스템 R이 shift invariant 하다면 우리가 당연히 R은 R shift에 fk는 shift rf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shift invariant라는 게 뭡니까? shift한 인풋을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프로세싱을 하면 프로세싱을 먼저 한 다음에 그만큼 쉬프트한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쉬프트 인베리언 시스템 R이라는 것이 그런 이미징 프로세싱이 우리가 리니어 쉬프트 인베리언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 맨 처음에 이제 그 시놈 시스템 시간에 그 컨볼루션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이 유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그냥 책의 노테이션을 따라가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했었죠, 좀 전에. 그렇죠? 예, 이미지는 항상 크로니카 델타에 쉬프트된 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가볍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그 R이라는 이미징 시스템이 리니어할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디티비티가 성립할 경우에 즉 합의 프로세싱한 것은 각각의 프로세싱한 것의 합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것을 슈퍼포지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이거는 상수배라고 보는 거니까요. 상수배를 바깥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보통 오펜하임 책으로 시노미 시스템 배우신 분들은 이거를 호모지니어티라고 배웠죠. 어찌됐건 리니어하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거고요.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좀 전에 증명했었죠. 그렇죠? Shift Invariant 시스템이라면은 Shift한 것에 Processing한 것은 먼저 Processing한 다음에 Shift한 것과 같다. 이게 Shift Invariant Processing일 경우에 R이 Shift Invariant Processing이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R of F를 즉 어떤 F라는 이미지를 물론 여기는 원디 케이스니까 이미지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F라는 것을 F라는 벡터를 프로세싱했을 때의 아웃풋은 뭐예요? 예. 이것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요것만 알면 그거를 i만큼 오른쪽으로 쉬프트 한 다음에 그걸 fi랑 곱해서 sum 하면은 요게 구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요것을 뭐라 그러느냐 요것을 impulse response라고 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impulse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알다시피 크로니카 델타를 우리가 임펄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 DSP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크로니카 델타가 사실은 임펄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면은 디레게 델타가 임펄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노테이션을 잡아서 G라는 벡터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 of F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에다가 F의 컨볼루션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여기서 F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인풋이 되는 거고요. G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겠죠. 예, 이거는 사실 시놈 시스템 시간에 다 유도를 하셨을 테지만 이 책의 노테이션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유도를 한번 쭉 팔로우업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